안녕하세요. 포화사업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도형 관련된 창의력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에 얼마?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렇죠? 1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자, 이때 P점이요. 선분 BC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대요. 그렇죠? P는 변 BC를 따라서 B에서 출발, C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P는 움직이는 동점이야, 동점. 이때 P가 움직일 때 저 일단 A점과 P점이 이룰 수 있죠. 다음에 이 선분 AP에 수직이 되면서요 오른쪽으로 직선하게 날려서 CD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때 삼각형 PCQ의 이 넓이의 최대값 묻고 있는 문제. 그렇죠? 최대 초소 문제지. 일단 이 넓이를 선생님이 SX라 이 넓이를 SX라고 하자. 그리고 X라고 잡아야겠죠? 선생님이 이놈을 X라고 할게. 우리의 관심은 저기 있던 X에 관한 식으로요. 여기 있던 X에 관한 식으로 누구를 표현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던 SX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SX의 최대값 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 있던 SX를 이제 X로 표현하자라는 게 관건이 되는 건데,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지? 따라서 솔브하기를 SX는 이걸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쵸? 밑변의 길이요. 이 길이는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이 길이 얼마? 이 길이는요? 예. 항상 1-x죠. 그쵸? 1에서 x 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니까 얘는요. 1-x에 쉽게 나왔어요. 곱하기 높이 h요. 이제 h만 x에 관한 식. 누구를? 여기 있던 요걸 h라고 할게요. 요게 h죠. 요게 h. 요 h를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게 닮음. 그쵸? 이거 중학교부터 많이 나왔던 거지? 중학도형부터. 얘가 직각입니다. 얘가 평각이니까 얘가 180도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요 각을 땡글뱅이라고 할까요? 요 각을 X라고 하자. 어? 꼽혀. X 꼽혀. 그러면, 90도 빼먹었으니까요. 땡글뱅이 하고요. 요 X를 더해주면 몇 도 나와야 돼? 당연히 90도 나와야 되겠죠? 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90도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랑 더해도 90도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더해도 90도, 이거 더해도 90도, 얘가 땡그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늘 항상 언제나 always. 응? 당연히 얘도요 직각. 응. 얘랑 땡그베이 여기 x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얘랑 AA 닮음이죠. 그렇죠? 세 개의 각이 같으니까 닮았어. 그렇죠? 누구 여기 있던 요 길이 x 직각 x 이게 얘랑 대응하고 있고요. x 직각 다음에요 요 길이요. 직각 땡글뱅이 X가 또 요거랑 대응하고 있죠. 그쵸? 따라서 비례식에서 1대 1-X는요, X 대 얼마입니까? H다. 이렇게 비례식이 세워지기만 하면 끝났죠. 이 H를 X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됐지? H는요, X-X제곱 이렇게 떨어지네. 이걸 여기다 어떻게 해요? 쌀랑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찾던 SX가 나와. SX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요, 1-X였고요. 다음에 높이는 x-x제곱. 여기다 정리하자. sx는 2분의 1 냅두시고요. x3승 다음에 마액제 마이너스 2x제곱 다음에 정개주면 플러스 x 이렇게 나와요. 그쵸? 뭐 이건 뭐 그 정도 없까 sx 2분의 1 한 다음에요 x 하나 묶어주면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1이니까 뭐 쉽게 나오네. 그쵸? 따라서 SX는요 2분의 1 하고요 X 하고요 X-1의 완전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보자. 도함수 그릴 필요도 없겠네 이거. 그쵸? 샷 0일 때 지나고요 1일 때 접하는 거지. 1일 때 접해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요 자 지금까지 쉐렛 올라갔다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SX인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하나 빼먹었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 써야 돼, 이거. X의 범위는요? 지금 1하고요? 얼마? 0하고 1 사이죠.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 서술형 평가 때 이거 빠뜨리면 감점이야, 감점. 따라서요. 해당 그래프는 다 되는 게 아니라, X는요? 0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 이렇게. 그쵸? 요거야, 요거. 눈에 보이죠? 언제 극대, 언제가 최대야? 당연히 극대일 때. 요 때가 지금? 극대, 이때가 지금 뭐야? 최대가 되겠네. 그쵸? 이 값을 물론 어떻게 해요? 저기 있던 SX를 미분한 다음에 0대적 구해서 극대, 극소 지금 구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드르륵 몇 참수야 이게 지금 이게? 3참수죠?
3차 함수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극값 지나면서 평행한 것 배웠잖아. 그쵸? 3차 함수의 비례, 대칭성. 야, 이게 극대고 극소야. 극대 극소. 여기가 변곡점 중점이면은요, 항상 1대 1대, 1대 1대. 그 다음에 밑에서 쭉 걷습니다. 얘도 1이죠. 그쵸? 따라서 0과 1을 3등분 한 점에 첫 번째 점이 걸맙니까? 3분의 1일 때. 아, 그렇구나. 따라서 x가 3분의 1일 때 극대가 되겠고 최대가 되겠다. 그쵸? 됐죠? 2의 우레선 최대값이야. 정답. s 3분의 1이 정답이네. 그쵸?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빼기 1이니까 3분의 1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예. 9분의 1입니까? 4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약분의 조를 정리해주면요, 27분의 2가 우리가 찾는 극대값이자 뭡니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27분의 2.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됐어요? 자, 돌아와서 이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쵸? 닮음이 보여야 돼. 일단 삼각형 이 SX라고 한 다음에 뭐 FX라고 하든 SX라고 하든 이놈을 해당하는 X에 관한 식, 변수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한 문자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근데 얘를 X로 잡으면 이건 쉽게 잡히잖아. 밑변의 길이는. 요거를 X로 표현하고 싶어 죽겠어. 근데 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뿅뿅 90도? 응, 90도. 닮음이 보이기만 하면은요, 1이 1-S당 대응할 때 X가 H당 대응한다. 이 식에서 H를요, 높이를 X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부터 예, 극대값, 최대값 구하는 건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언 설명하면 요거. 요거 서술평가, 특히 서술평가할 때 이거를요,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빼먹는 순간에 감점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주의하시고요, 학습하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